적은 방주? 어째서? 설마 아직도 초인류가 살아있는 거야? 설마 방주의 기척이 느껴질 줄이야. 이미 초인류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게다가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아담, 설마 너는 이브인가? 어쩐지 익숙한 기운이 느껴진다 했더니 아직도 살아있었군. 별의 등대를 노리고 있다면 이 이상 접근을 허용할 수는 없다. 보아하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별의 바다를 떠돈 모양이네. 이전에 비해 아니마가 많이 닳고 낡아서 약해진 게 눈에 보여. 그게 어쨌다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아. 그저 네가 종말을 막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뿐.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종말은 피할 수 없어. 피해서는 안 돼. 아니면 설마 기나긴 시간 동안 영혼이 마모되어 이제 기억조차 못하는 거야? 무슨 헛소리를. 지금은 말해도 의미 없겠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니까. 그러니 방해하지 마. 데이터베이스 조회 완료. 정말로 이브였군요. 나도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군. 파우스트 박사가 제작한 공식적인 최초의 정령. 한동안 공방에서 보관하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 사라졌다고 들었다만, 무시무시한 아니마로군. 저게 바로 초인류를 홀린 마녀인가? 아담의 최대 출력을 고려하면 오버클럭은 필요 없겠지만 직접 나서서 지휘해야겠군. 릴리트, 하강하겠다. 그동안 너는 별의 등대 해석을 서두르도록. 네, 태아. 나를 방해하지 마. 이렇게나 많은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아니마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군.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적수는 아니다. 적어도 내가 지닌 힘을 더 개방할 수 있다면. 슬슬 마무리해도 문제 없겠네. 너희들에게 볼 일은 없으니 이제 그만 사라져. 마무리? 하! 누구 맘대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조상님, 정령사야, 한정해제. 전투 제한 모드 해제. 순간 활용 모드 전환. 나를 실망시키지 마.